토끼즈의 세븐틴 디노, 스트레이키즈 창빈, 아이다 우기, 트레저 최하수입니다. 네, 오늘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더 로드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수의 길을 열어준 인생의 한 소절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 소절씩 혹시 춤과 노래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네, 저는 비 선배님의 It's Raining을 뽑았는데요. 정말 어렸을 때 이 뮤비를 보면서 가수의 꿈을 처음 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소절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부끄럽네요. I thank you. 다시 올라선 무대 조명이 날 비추며 나 조금씩 감사합니다. 네, 저는 태양 선배님의 링가링가링이 저에게 되게 뜻깊은 노래인데요. 왜냐면 제가 장기자랑에서 학교 장기자랑에서 이걸 선보였을 때 많은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제가 가수의 꿈을 꾸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한 소절 하겠습니다. Let's go! 링가링가링 링가링가링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엘프였거든요. 그래서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쏘리쏘리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5, 6, 7 해주세요. 네. 5, 6, 7, 8 쏘리쏘리쏘리쏘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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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 내가 내가 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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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by. 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투팍 선배님의 캘리포니아 러브과 그 다음에 항상 마음속에 있는 우리 빅뱅 선배님의 스투피 라이어인데요. 그 중에서도 스투피 라이어가 제가 듣자마자 진짜 가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소절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Make some noise! 5, 6, 7 내가 미쳐가요 내가 미쳐가요 아무것도 몰라는 저 표정 좀 봐요 지쳐가요 이제 지쳐가요 우리 그만 만나요 와 와 네 이 대단한 아티스트들을 한 있게 한 곡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새롭게 들리네요. 오늘 골디토끼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야, 무반주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잠깐만. 아직 안 끝난 게 창빈 씨가 2022 골든디스크 비하인드 영상에서 오늘 복근을 공개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 입으로 자기가 공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남자의 복근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네, 본인이 이야기한 거니까. 아, 정말요? 네.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제가 열심히 복근을 준비하긴 했는데요. 아, 옆에 디노 씨가 계속 제 복근이 멋있다고 그리고 부럽다고 그래서 제가 디노 씨에게 줬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팔뚝으로 우리 스테이가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우리 골디토끼즈 분들 2024년 골든디스크에서 혹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뭐 공약 하나씩 부탁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내년에도 우리 만날 거니까 네, 만날 그렇죠? 거니까 네 저는 내년에도 더 좋은 음악과 좋은 무대로 보여드리면서 골든디스크에서 더 완벽한 퍼포먼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좋습니다. 네 저는 내년에도 스트레이키즈답게 무대 위를 자유롭게 누비고 뛰어다니는 그런 스키즈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내년에 골든디스크 또 태국에 온다면 저희 열심히 미니 언니한테 배워가지고 내년에 왔을 때 정말 전원 저희가 태국 노래 커버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만약에 골디에서 또 감사하게 불러주신다면은 저희 트레저 멤버들 오늘 그랬던 것처럼 아니야 오늘보다 더 예! Yeah! 오늘보다 더 트레저답게 무대에서 노는 게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토끼처럼 통통 튀는 에너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골든 토끼즈 여러분들 네 급조인데 참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골디 토끼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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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당근.